성남시는 내년도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는 위해 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성남 지역 317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합니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보수, 비영리 목적의 5개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공부방 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 재폐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냉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이나 미화 휴게실의 에어컨 또는 냉 난방 경운기 설치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3천만 원 이하, 개선비의 최대 80%입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청송마을 한라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성경 상대원 2차 아파트 물탱크 보수공사 등 64곳 단지의 88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26억 원을 지원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